하반기 4288년 10월에 착공해서 그동안 건설을 서두르던 충주비료공장에서는 드디어 올해 3월에 들어 요소비료의 생산활동을 개시해서 먼저 이달에 8,000톤을 생산하고 연내로 58,000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요소비료는 종래 유한비료보다도 질소 함량이 두 배나 되고 고량을 해치지 않으며 농작물의 발육을 돕는다고 하는데 충주비료공장에서는 당차 우리나라 전 비료 수요량의 3분의 1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합니다.